안녕하세요.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꼬마 마녀예요.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매운 갈비찜 알려드릴게요. 우선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양념은 누구나 다 아는 갖은 양념 들어가요. 고추장, 간장, 액젓, 설탕, 올리고당, 매실청 다 들어가는데 이때 주의할 게 고춧가루가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가야 훨씬 매콤해요. 전좀덜 매운 고춧가루 썼어요. 그리고 간장이 2큰술인데 이건 간 보면서 끓이면서 2큰술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진 마늘은 3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반나절 정도 숙성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반나절 숙성하기 어렵다. 그때는 2시간 정도만이라도 숙성시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제가 후춧가루를 까먹어서 마지막에 후춧가루 추가했어요. 이렇게 양념을 잘 섞어준 다음에 숙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갈비를 손질할 거예요. 트레이더스에서 갈비 한 팩을 사와서 뼈 부분 위주로 넉넉하게 먹기 좋게 잘랐고, 살코기는 나중에 갈비 재우는 걸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요, 전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핏물을 먼저 빼주는 것도 좋지만 팔팔 끓는 물에 손질한 돼지갈비 넣고서 10분 끓여주세요. 10분 딱 끓인 다음에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러면 핏물을 안 빼도요, 누린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잘, 참, 씻어줘야 돼요. 안 씻으면 안 되세요. 대파, 양파, 통마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끓는 물에 얘네 향신료 넣고, 아까 우리가 데친 돼지갈비 있죠? 그거 넣고 30분 푹 삶아주세요. 30분 삶아준 다음에요, 돼지갈비 건져내고 이 육수 향신채소랑 분리해서 이 육수는 사용할 건데, 미리 차가운 곳에 놔두면 기름기가 고체화되니까 그것만 걷어내도 깔끔해요. 삶은 돼지갈비에는요, 양념 한 3분의 2 정도 넣고 버무려서 반나절 아니면 하루, 그러니까 이게 미리 전날 해놓으면 딱 좋아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끓이면 간도 잘 스며들고 맛있거든요. 미리 해주면 좋은데 안 되면 반나절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놓은 육수 있죠. 여기다가 물을 좀 섞은 다음에 돼지갈비랑, 저는 미니 새송이버섯 한팩 넣었는데 물을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미니 새송이버섯도 맛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넣고서 우리가 남겨놨던 3분의 1 양념을 넣고서 보글보글 쪼리듯 끓여주세요. 강불 유지고요. 30분 정도 끓이다가 불린 당면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이 모자르면 간장 2큰술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는데, 요거는 소금을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뭐 간은 개인적 취향이니까 보면서 꼭간 맞춰주세요. 당면을요, 불린 당면 넣고서, 데친 당면이나 불린 당면 넣고서 5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